가서 그 영화 찍은 거 있잖아요. 여배우들인가? 말도 안 되는 거. 고민하자. 소품이 비슷하잖아. 뭔가 비슷해. 너무 생뚱맞아. 다시 한번 볼까요? 거리가 너무. 비밀. 좋대. 비밀. 카메라는 돌아옵니다. 네. 유럽으로 시작해서 얘기할까요? 아, 거의, 아, 제 실수구나. 네, 이거 아, 두 개 있어요, 두 개.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엄마, 네? 두 달이 뭐야? 네? 두 달이 뭐야? 뭐, 일일이. 두 달이? 법인 설립하신다고. 예. 그거는 뭐 진행 법인 설립하는 쪽으로 가요. 예, 예. 예. 언제쯤 그러면? 나 와. 뭐 시기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거기도 장서 형님 때문에 지금 예, 더 빨리 될지는 모르겠어요. 장서 형님 때문에요? 예. 어? 아, 이쪽에서 이제 그쪽하고 일하는 것 같은데. 사업자 등록 이야기를 살짝 했는데, 바로 가서 해버렸거든. 여기 사업자 등록. 네. 갑자기 하셔가지고. 여기 진짜로 대표예요. 유일하게, 여기서 유일하게 대표인가? 그러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어떤. 맞아, 만드는 거, 나 만드는 것도 알아요. 이제 사업체시잖아. 나무를. 네. 어떤 비전과 어떤. 아, 그걸 얘기하면. 인터뷰. 그쵸. 아니, 사업은 그거잖아. 뭔가 수익도 창출하고 프로젝트도 수행하고 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네. 그러니까 이희님을 고용하는 게. 그러니까 유료 프로젝트로. 제가 따와서 드릴게요. 그러네. 아니, 유료 프로젝트로 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가장 높으신 거잖아요. 또 사업자 등록도 하시고. 네. 일단은 관련 있어서 하신 거예요?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사업자 등록을 해야지 이제 뭐 이렇게 계약을 하거나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액수나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다. 좀 그냥 말로 하는 거 말고. 아, 지금 마케팅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그렇고 뭐 다른 인일링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일단은 어차피 나중에는 이제 해야 되잖아요. 개인 사업을 하다가 그러면 얼른 해보자. 그래서 그냥 바로 가서 물어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보고 간단하죠. 네, 하고서 바로 뭐 얼마 돈 안 들고 돈 안 들어요. 돈 안 들고 그냥 어디 세무서 가요? 네, 세무서. 아, 세무서 가요. 실행력이 좋으시네요. 금성도 말하시겠는데. 네, 저도 해야 돼요. 근데 청년 창업 확실히 옆에서 다른 게 내면 네. 그럼 그 다음에는 똑같이 지금 일 생기면 네. 누구한테 일 줄 것 같아? 그렇죠. 사업 네. 대표님한테 진짜 대표님. 그리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뭔 생각이 들어서 돈 벌게 해줘야 되는데. 딴 쪽들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또 놀러갈 건가? 좀 더 자연스러운 아파트. 여기도 분명히 놀러 가는데. 좀 있으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은 네. 그냥 그 기분을 위해서라도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성종님 그럼 내시면은 청년창업마을로 내실 건가요? 뭘로? 미래도시. 저기 내용 있어. 아 그걸로? 네. 처음에 제가 미래도시로 허락도 안 받고 미래도시로 했다가 급하게 수정했어요. 아 혼나시죠? 그냥 써 이런 일만 안 하던가요? 네, 해도 된다고 했긴 했는데 그게 카톡에 한꺼번에 나와 있었어요. 해도 돼요 뭐 이런 확인했는데 나 미래도시로 했어. 제가 확인 안 했고 바꿨어까지 일이 아직 한꺼번에 잘 나왔네. 한꺼번에. 아니 그쵸. 대표님 이름이 두 분 들어가면 몰라도 저분이 그 이름은 그거... 혼자 그렇게 쓰기는 상관없었는데. 뭘 하고 진짜로? 네? 아니다. 그래서 그때도 써라 그랬어요. 그때 네, 써라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딴 거 하면 되는 거 바로 막 썼어요. 네. 잘 됐죠? 네, 잘 하셨어요. 네. 자 그럼 무슨 얘기 하고 있죠? 아 지금 인힐링 이야기 하고 있죠. 인힐링 하고 있죠. 그리고 인힐링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시장 네. 관련해서 사업하는 거 그거 네. 추진하는 건 박명 시장은 벌써 한번 갔다 오셨고 저 빼고 그 박종선님하고 박종철 원장님하고 추진해서 갔다 오셨고 사업단장 만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내용 몇 줄 안 되지만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정서진 인천 인천 정서진 중앙시장 거기 지금 날짜 잡는 중이거든요. 그 내용도 그쪽 지금 회장님하고 다 들어와가지고 그룹 안에서 이야기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거 지금 하고 있고 한쪽은 시장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소셜팜 소셜팜 예, 그거 진행하고 있는 거 예, 그래갖고 강화 잘 갔다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하고 이야기가 그거 이제 빌려주시는 걸로 그래서 3,000평 그러니까 공간을 빌려주시는 거죠? 땅, 예. 그 땅? 땅이 뭐, 지금 뭐가 있어요? 아니면 그냥 딱 빈 땅? 어, 빈 땅이에요. 이제 내년 봄에 뭐 심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래갖고 심을 수 있는 땅 3,000평. 그냥 빌려주시기로 하셨어요? 이제 뭐 계약 조건 같은 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예. 긍정적으로 예. 조건 받으셨다. 예,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그거 또 한 건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책 진행하고 있는 거 그거 지금 좀 연기되는 분위기인 거 다 알고 계신 네. 거고 예 그거 하고 대략 예 이게 현재 상태 예. 네 이해는 들어주시고 그러면 그 다음 구글 그 드라이브 교재 만들기 이거는 책으로 가시기로 하셨잖아요. 예. 그럼 세 분 스케줄 맞춰가지고 네. 기왕이면 유 대표님은 금요일 전에 끝내고 싶으시죠? 아 그거 이제 뭐 그다음 네, 어떠세요 시간은? 저는 내일 12시에 이제 시험 끝나거든요. 12시에 아 그러면 오셔가지고 계속 작업 그때 끝나서 거예요? 오면은 그 내일 그 비즈 거기 네 거기 그린 비즈랩 네 거기 가는 거 일정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예. 그러면 그 사이에 계속 하실 수 있고 성형님은 낮 스케줄 있으세요? 네 개인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몇 시? 점심시간 점심시간 그러니까 그때 잠깐 갔다 오시는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이거 스케줄 세 분 얘기하셔가지고 네네. 지금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아니 어디 다녀오셔도 상관 근데 그게 나한테 책임을 좀 길게 지 마요. 7분이에요. 전 7분이에요. 당황했어요. 대신에 말해주신 것 같아요. 얼굴 빨개졌어요. 그러니까. 아니, 격하게 공감하시죠. 그렇답니다. 혹시 소라님 시간이 되시나요? 아니, 그제 만들기 같이 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래, 이건 제가. 며칠 동안 페이스북을 안 해서 지금 진행하고 진행 다 구글 유료 프로젝트 그러니까 지금 세 번 오프로 강좌 했는데 두 번 했을 때는 그러니까 그게 약간 고급 과정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를 지금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글 드라이브를 그렇게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거를 약간 뭐 그 고급 과정을 필요로 한 아직 그렇게 그 필요가 많지만 네 그래서 테스트 몇 번 해보고 결론이 차라리 교재 만드는 쪽으로 가자. 왜냐하면 지금 아예 시장 자체가 없으니까 교재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그 시장을 구축해가지고 이렇게 이어모아서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유 대표님 강의하시고 두 분께서 캡처하고 이렇게 내용 쓰고 해가지고 강의안을 만드셨어요. 그렇게 교재를 만들었고 그냥 대포형이다. 제가 봤을 때는 자활 예전에 했을 때 한 70만원 정도 후원을 받긴 했지만 우리가 잘만 만드는 디자이너 섭외해가지고 약간 투자하면 제가 봤을 땐 자활도 5,000원씩 팔았는데 엄청 많이 팔렸거든요? 500분과 1,000분과 나갔어요. 그리고 중간에도 달라고 그 리스트를 사겠다고 한 사람들은 받았는데 우리가 없었어. 우리가 책이 없었어. 그러니까 그냥 파일 주면서 알아서 쓰시라고 그랬거든요. 계속 그러고 있었어. 지금도 거의 그런 70만원에서 우리끼리 이번 소셜 출판 몇 번 해봤으니까 70만원에서 80만원 손에 있는 디자이너 구해서 조금 디자인을 해봐가지고 교재 컬러도 뽑고 이렇게 해도
한 건당 15,000원 이렇게 가도 살 것 같아요. 그때는 5,000원을 해줬는데 막 사갔거든요. 근데 15,000원 해도 교육을 계속 나가시니까 또. 교육을 나가기도 하고 그냥도 주문이 아니, 그냥도 주문 많이 들어. 그냥 원래는 지금 세 개. 그냥 책 결국 아니요. 그냥 책 만들었으니까 인쇄 한번 하 인쇄 하자고 해도 내가 안 하고 사람들이 인쇄를 하자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 인쇄를 하면은 비용이 컬러로 인쇄하면 얼마 정도 듭니다라고 썼더니 그러면은 컬러로 인쇄하는 비용을 자기네가 되겠다 해가지고 건져 뽑아보니까 건당 한 5,000원 정도 내면은 뭐 첨부 인쇄하면은 5,000원씩 해가지고 500만원이라도 찍겠더라고요. 그래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수익 모델로 잡고 그냥 해도 한 15,000원 그러니까 진짜 ISBN 같은 거 안 따도 그냥 쉽게 될 것 같아요. 전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에센스에서 나가고 또 사업자분들 있으시니까 세금계산서 끊어주기도 용이하고 그거 바로 설명할 수 사업자분들 혼을 파는 가게에서 교재를 파는 다 팔아보내죠. 다 팔아보내죠, 뭐. 사람 말고. 뭐, 예를 들자면,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뭐, 첨부 인쇄하면은, 막, 예를 들어, 선 주문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한다면, 선 주문 받아서, 그걸 인쇄를 하고, 인쇄를 하고 나서 또 추가로 해서 이렇게 하면 수익이 좀, 괜찮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지금 아마 제 자활이 있었다면 그때 천부 이상 나갔었어. 와우 와우 엄마 완전네. 근데 이건 수익 사업이야. 지금, 네, 지금 이게 지난번에 마지막 3회차 강의할 때 같이 강의 교재 만든 거 지금 보여주지 말고 하시는 거죠. 네 화면 캡처 화면 캡처랑 하단에가 하단에 좀 저희가 다 돼 있어요. 메모가 하단 네 메모가 메모를 쭉 그걸 쭉 올려서 안 올라가네. 잘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바꿔주면 되냐면 디자이너가 편집하기 좋게 이미지는 이미지로 나중에 반출해가지고 저장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번에 저기 그 여기 가가지고 책들을 봤더니 네. 이렇게 양쪽으로 있으면 그림 세 개 스크린 세 개 있고 그 옆에가 요 스크린에 대한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돼 있고 전체 그런 구조로 해가지고 해놓으니까 되게 따라하기가 쉽더라고요. 넘버링 딱 해가지고 사람들 바로바로 쓰세요. 예, 규칙적으로 좀 모양새는 이쁘다는 생각보다는 아 따라하기 쉽다. 네. 그렇게 거의 약간 네, 교재들은 거의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이참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선보님이세요? 이광재님. 이광재님. 선보는 분이 알고 있는데. 저기 안 그러면은 나도 안 보여. 인디자인 있잖아요. 인디자인. 인디자인 배워가지고. 내가 혼자 봤는데 인디자인 배워가지고 8번 하는 방법 이지씨 얼굴 일그러지는 거 봐. 시기를 해보면 안 되겠다. 아니 시기는 저는 아니 근데 네, 프로젝트 아니 그냥 그런 거는 사실 배우면은 그냥 한번 배우잖아요. 술이니까 포토샵 했고 이제 일러스트 할 줄 알면 인디자인도 인디자인은 돈 주고 사야 되는 거 근데 뭐지? 아 프로그램이요? 아 그게 한 달에 얼마 이렇게 내는 그런 것도 있고 네 그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린쉐어로 우리의 벤치마킹 해가지고 색상이나 이런 거 좀 주문에 있는 색상 맞춰가지고 조금 해보면 같이 해나가면 좀 그것도 방법이고 그래서 나중에 고쳐달라고 그러면 고쳐주고 디자인한테 원본 주고 대표님 이거는 한 몇 시간 정도 그 강의를 더 하면 그때 할 정도의 그런 분량이 나올 것 같으세요? 지금 속도 그럼 해봐야죠. 근데 일단 해놓은 거 그걸 들고 제가
또 강의하고 아, 이런 식으로 그래도 고쳐 그거 이제 들으면서 고치면 또 강의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괜찮아. 아, 그래서 그리고 그 오늘 장선영님이 그거 구글 네. 그 드라이브 과정 이게 뭐지? 요트 운영 관리사 양성 과정? 좀 나중에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3분이랑 상관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구글 드라이브 아니 그건 나중에 그러니까 과정을 그럼 만들자 뭐 이런 건데 지금 뭐 가볍게 올린 거예요 지금. 아 저는 저한테 책임을 묻지 마세요. 유료 프로젝트 아니면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아니 저는 구글 드라이브 과정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생각해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그러면 혹시 아 이게 어떤 네, 그러니까 어떤 약간 하면,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게 중장년층 취업 아카데미라는 형식으로 해서 네. 요트 운항 관리사 양성 과정 교육생 모집 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 네. 거예요. 고용노동부한테 그 사업 지원을 해가지고 네. 근데 이게 뭐 이걸 한다고 해서 뭐 바로 취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교육 과정인 거예요. 네, 정부 지원 받는 건데. 그 여기 보면 여기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막 홈페이지 같은 거 있고 이렇게 코멘트 같은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 뭐 커리큘럼 짜고 뭐 이렇게 뭐 한 챙겨야 우리가 챙겨야 될 코멘트 있을 거 아니야. 사업 기획을 해서 낸다면 그런 것들 좀 참고하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금 여기는 요트 운항 관리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 건데 이거 말고 좀 홈페이지 아래 홈페이지 들어가면 조금 더 있거든요. 여기? 아 아니요 그 페이스북에 아래 거 아니요 그 아래 거요. 아래 거. 네. 뭐 이렇게 밑에 내려다보면 고용노동부 거 받아가지고. 좀 여기 빨리 하는겨 위로 올려. 위로 올려. 네네. 저 위에. 알겠잖아요. 네. 네. 그거 위에 거. 일단 저거는 이야기가 대충 이 그냥 간단하게 이해를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고 네. 네. 이미 와 있는 기회에 대한 거 프로젝트를 네. 하나 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네. 그게 뭐냐면 네. 묘한 시 타이밍인데 네. 지금 서울시 거 있잖아요. 서울시는 소셜특별시가 내년 연초부터 시작이 돼요. 아, 네. 그죠? 네. 그러면 소셜특별시는 공무원 포함 그다음에 각 지역 그 지역민들 포함해가지고 전체가 지금 SNS 쫙 진도 빼는 거예요. 네. 우리 교재도 이제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엄청나게 소요될 가능성도 있고 어쨌건 고공고건이고 네. 요 안에서도 그걸 대비한 작업 있잖아요. 네. 그걸 좀 해놓으시면 입장이 지금 우리가 굉장히 괜찮은 입장이 네. 생방송인가? 네. 네. 아니 근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쪽에 녹화. 예를 들어서 그 지역 각 지역 단위로 저쪽에서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그 열린 공부방 있잖아요. 이런 네. 식으로 전체 다 지역에서 다 진행을 하고 싶으면 이런 계획도 안에가 들어가 있어요. 아직 확정은 안 되는데 2월 가야 확정은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규모가 작은 일이라도. 맨 선두에는 우리 멤버들이 서 있을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바깥에서 막 그냥 강의식으로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벌써 저쪽에서도 그럼 그거 말고 지역민들하고 꾸준히 함께 하는 거 사람들하고 자기 지역에서 자기 지역에서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지역에서 그거 하는 거 그런 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하나가 있는데 오늘 똑거니 묘하게 얽혀가지고 이거 갖다 온 거야 이거 경기 많이 경기 맞췄네. 경기 지역 그쪽에서 그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지금 하려고 다들 전부 이쪽도 지금 전 처음에 가서 간단하게 여기 만나보는 줄 알았어. 네. 네. 그렇게 올리시고 가셨잖아요. 아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갔더니 그냥 앞이가 잔뜩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다 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재밌겠다. 오늘 근데 이쪽에서 제일 반응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경기도 전 지역 시군 단위 해가지고 우리는 전남 쪽에서 그게 있었잖아요. 네, 그렇게 됐고 또 지역 단위로 많이 뛰어가서 그 감각이 우리는 굉장히 좋아. 당연히 뭐 그거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인데 근데. 나머지 쪽들은 전부 뭔 이야기 하고 있냐면 뭐 블로그랑 네이버에서 뭐 검색
뭐 위에 뭐 뜨면 뭐 어쩌고저쩌고 요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거의 그 수준인 거예요. 아. 근데 이야기 같이 나오니까 이쪽에서는 지금 이쪽 내년에 이쪽 사업을 해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SNS 쪽이요? 그러니까 예. 경기 쪽도 그렇다는. 예, 그러니까 이상하게 지금 서울 쪽에서도 제일 앞쪽에 걸릴 거, 왜냐면 8명 자문위원이 있는데, 근데 우리 쪽 이야기가 지금 제일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경기 쪽, 이쪽도 오늘 해가지고 10명 갔었거든요. 근데 우리 쪽 이야기가 또 역시 맨 앞에 서 있어요. 근데 요건을 어떻게 대비할 건가, 어떻게 준비할 건가, 예? 시장도 그거랑 별개인데, 근데 다 얽혀있네. 우리는 시장으로도 얽혀있고, 뭐 동미 쪽으로도 얽혀있고, 그 다음에 서울의 공기, 해상공인에 지금 이게 완전히 지금 우리를 위해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거의 입장이 지금 그런 정도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하다 하실지 모르는데, 저는 지금 그 기획하는 기획단 거기 맨 앞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그리고 그중 거기 있는 멤버들도 굉장히 이제 그 주의 쪽을 보는 게 다들 뒤에서 그냥 이야기하고 회의하고 뭐 이런 식에서 끝나려고 하는데 우리는 다 공개적으로 그냥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튀어나와 보일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에요. 근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내년에 저 혼자 뛰고 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지금 준비라고 얘기하시는 게 각자 뭐 강사가 돼서 그 쪽을 이렇게 잘 하는 거죠? 아니요. 오늘도 아니면. 저기 상단에서 저기 한 분이 경기 한칸 떼고 여기다가 경기 네, 거기 예 네, 저거 확인 저기도 앞에 갔는데 저기 청량님 있잖아요. 질문하고 이분 뭐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라고? 여기는 어떤 글인가? 여기 그냥 청량님이에요. 저기 보시면 그 아래 조금 내려보시겠어요? 네. 서승원 실제 청량이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갔더니 그냥 그 새 그림 뭐 준비 대충 걸려 있는 예? 중기청. 아 그래요? 예, 경기지역. 근데 저쪽이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폰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뭐 계획이 어쩌고 이래요. 보세요. 거기에서 개설한 그룹이 저거요. 경기지방 소상공인 SNS 미팅 딱 개설하고 오늘 왔던 사람들 싹 쓸어놓고 그리고 우리 멤버들 지금 거의 초대돼 있을 거예요. 안 돼 있는 분은 이야기할 때 제가 아니다 할 테니까. 그리고 거기 있는 직원들한테 해준 이야기 그거예요. 시군단위로 해서 전체 그룹 개설하세요. 다 지원해 드릴게요. 왜냐면 나는 하겠다 한번 하면 되니까. 멤버들이 하겠다 그러면 다 나눠서 하면 되고, 안 하겠다 그러면 나는 사람 사서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다 하세요. 해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게 되나요? 어떻게? 공무원들은 절대 운영 안 해요. 그런 일은 일어나요. 네퍼. 그 대신 공무원은 돈과 내년에 이미 하기로 돼 있는 정책들과 그 다음에 그 똑같은 자금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거에 대한 거를 본인들은 쥐고 있는 거지. 네.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가 이야기를 해가면서 우리 쪽에서 아주 효율 높고 실제 그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그런 걸 우리는 제시하고 행하면 되는 거야. 지금 입장이 굉장히 좋은 입장이에요. 그러면은 인터넷 상에서도 많이 가입할 수 있겠고 주로 그룹과 이벤트와 교육과 이런 걸로 덩어리져 있는 일들이 내년에 서울과 경기 양쪽에 기다리는 그룹.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지금 준비되는 게 약간 그러니까 문서나 매뉴얼 우리 이런 걸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니, 것도 필요하고 뭐 눈으로 보여주고 이런 거는 네. 그거는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네. 그건 있어야 되겠지만 네. 그거보다 선행해야 될 지금 아주 네. 급한 작업이 뭐냐면 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네. 우리 알고 있는 사람들의 소재지나 활동 지역을 파악을 해가지고 서울 시내 전 지역 구동단위 그룹 이거를 전체를 다 우리가 확보하고 준비하는 거. 경기는 시군단위로 해가지고 그룹을 전부 조사해가지고 없는 곳이 있으면 우리가 개설해서 준비 다 하고 실제 거기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 해갖고 조직을 딱 짜놓는 거 양쪽 다. 이 작업을 하면 그러면 이제 내년은 완전히 여기 있는 사람들 판이지.
그거 그룹 그 이렇게 나눠 놓으셨잖아요. 예. 뭐 지역별로. 예.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룹 잘 활성화되게. 그렇죠. 그렇게 하는 예. 것들, 그리고 뭐 또 없는 데는 메꿔나가는 것들, 그렇게 예, 그런 걸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엑셀시트처럼 스프레드시트 쫙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시군 해갖고 그룹들 쫙 만들고 담당자 네. 연락처라든가 그리고 활동 방식 네. 오픈 모임 주기 이런 거 가지고 요 표 있잖아요. 두 장이면 돼요. 하나는 서울, 하나는 경기. 하나는 경기. 이것만 올 겨울에 우리가 준비하고 특히나 아까 그 교재까지 준비하고 만약에 기다린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오픈 모임도 몇 차례씩 좀 하면서 있다. 내년에는 물셀 틈이 없는 거예요. 대다 그냥 우리 환자분들 그때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스피드 있게 진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없어. 왜냐하면 오늘도 온 사람들 상당수는 블로그 하는 사람들이에요. 블로그 하는 사람들은 전문가라고 한 사람들이 모여서. 근데 블로거들은 지역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지역 개념이 없고 특히나 공동체 네트워크. 그래서 오프라인 이벤트 다 몰라. 그쪽은. 근데 우리는 맨날 하는 일이 그거 하고 있잖아. 그거 하고 맨날 놀잖아. 여기 하루 일주일 내내 하는 게 그거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 그쪽이 필요한 건 이게 필요한 거. 이미 아니. 그러니까 다 약간 공동체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서울도 그 경기로. 당연히 해야 돼. 서울은 옛날부터 원래 그 이번 시장님이 초기부터 마을 만들기 그거를 본인 수건 사업으로 해갖고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중기청 쪽은 지쳤어요. 왜냐하면 계속 돈을 몇백억 1년에 4천억이라고 계속 돈 넣으면 그럼 이게 훌렁훌렁 뭐 하고 그냥 돈 잘 따먹는 사람들이 싹 가져가는데 또 연말되면 별로 달라진 거 없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은 솔직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전국에는 지금 한 300만 되고 그 다음에 경기 지역만 해도 한 70만이 돼요. 소상공인이. 근데 그 숫자는 제대로 말하자면 그 사람들끼리 묶어만 줘도 먹고 살 수 있는 하나의 도시국가 정도 규모를 만들 수가 있어. 실제는. 그러니까 따로 바깥에서 소비자를 찾지도 않아도 될 정도의 규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협동조합을 크게 묶는 약간 그런 느낌. 거의. 근데 그 자체로 굴리면 되는데 이걸 굴리는 생각이나 실행 양쪽 다 해내는 사람들이 없는. 근데 우리가 한다 그러면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자기 지역 단위로 하게 되면 멀리 나올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끼리는 솔직히 이거 하면 되지. 안 그래요? 뭐 일주일에 한번 얼굴 보면 좋고 아니면 자기 지역 맞고 그냥 각 지역에서 열심히 뛰면 되는 거지. 자기 지역 사람들. 그러면 일단 지금 내부에서 준비해야 될 거는 일단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시트. 그게 지금 경기랑 서울 지역 말씀하신 거. 예, 그러니까 조사하면서 동시에 없는 거 그룹 싹 개설해가지고 네. 우리가 그쪽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일단은 뭐 사람이 있고 막 일단 다 만들어놔야 돼. 일단 만들면 일단 만들어놔야 돼. 있는 정도 있는. 그리고 뭐 하면 되냐면 우리랑 접촉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본인 살고 있는 데나 일하는 데 중심으로 해서 다 몰아야 돼. 다 이거를 이제 계속 만날 때마다 몰아놓는. 그리고 중복돼서 나는 집은 어딘데 어디서 일한다. 경기에서 사는데 서울에서 일한다. 그러면 서울에서 살고 있는 곳 거기에다 놓고 경기에서 살고 있는 데다 또 놓고 이렇게 그냥 우리는 이걸 해놓으면 되는 거지. 왜냐면 가입이 여기저기 되잖아요. 원래. 예. 만나서. 저도 분당 그룹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있어요, 분당. 있어요? 예. 아니, 임석혁 씨. 해도 안 나오는데. 임석혁 씨. 분당 임석혁이. 뭘, 에이. 분당. 소. 왜 띄었지? 철. 예. 여기 있네? 예. 여기 있잖아요. 아시는 분이. 나 가입 되는데. 시로리. 이렇게 썼는데. 여기 또 최근에 올리셨네요. 이미 또 활동하고 계시네요. 분당의 강자. 여기 지역 주민이요. 미국 사세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네, 같이 다 돼 있으면 지금까지는 그거잖아요. 지역 그냥 단순 지역 인사잖아요. 근데 저거를 승인 좀 해주세요. 약간 프로페셔널하게 겨울 동안에 준비를 하면 되는 거죠. 여기 오픈 모임 자기도 좋아. 자기 지역도 좋고 수익도 되고
다 되는데. 그러니까 지역, 그 지역 사는 사람들이 서로 뭐 자기 거 홍보도 하고 뭐 정보도 나누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하는 거에 어려움이 있거나 그 다음에 이게 원활하게 이렇게 가는 거. 우리는 지금 뭐도 갖고 있냐면 어디서 뭐 3개월짜리 프로그램 돌려야겠어요. 그러면 강사분도 다 데리고 있잖아요. 강사분들 코피나게 내년에 끼면 돼. 싹. 근데 그게 지금은 그 금전 상태가 아닌데, 근데 내년에 하게 되면은 전부 돈 받으면서 그걸 다 돌아다니게 되니, 운영자는 운영자대로, 장소는 장소대로, 아니면 또 뛰어다니는 강사는 강사들. 1년 내내 뛰어도 이 일은 다 못해요. 맞아요. 1년짜리 사업이 아니에요. 재밌겠네. 그럼 이거는 흥미로운데? 프로젝트로 아예 한 칸 누르고 그거를 할까요? 네, 이건 이름을 수도권 글씨. 소셜 글씨. 소셜 수도권 서. 아니에요. 그건 할 필요 없어. 아까 만들어 놓은 그룹이 네. 그 그룹이에요. 그 그룹 들어가서 잘 활동하면. 경기 우선. 예. 경기 지방. 예. 소상공인 SNS. 저거는 이름을 바꿀 거예요. 왜냐면 얼른 생각이 안 나서 폰 네. 줘보세요 말고 그 자리에서 얼른 개설을 그냥 한 거예요. 예. 저게 중기청에서 만드신 그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기에서 인사하실 때 들어가서 다 인사 수정하시는 게 좋은 게 네. 지역 있잖아요. 네. 저는 경기 어디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그리고 가능하면 내용이 뭐 다른 쪽 상대하는 게 아니라 저기는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 여기 상대에서 내가 어떤 역할이 있는지 그 두 가지 포인트를 강조해요. 왜 나와버려? 알쏘한 뺏겼네. 그만 나 어디? 아니 뺏긴 거 아니야. 서로 연결하는 거야. 연결. 제발. 그리고 이쪽은 또 서울 쪽 할 때는 동작 사당 쪽 거기에서 활동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 지금 있는 게 다 자원인 거예요. 우리는. 얼른 생각해. 나 별로 할 줄 모르는데, 뭐,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음방도 있잖아. 음방? 공포도 있고. 여기는 지금 뭐, 안 간대. 안 간대? 경기도 얼마나 지금 일단 연결한 거는. 재밌는데. 일왕에서. 일왕에서. 아니, 뭔가 경기랑 기억이 없어요? 경기요? 근데 양평도 경기고. 요거 경기, 요거 두 건이면, 지금. 다른 거는 거의 기획하는 게 무미할 정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닐링 사진은 거기 그러니까 지금 소개를 할 때는 지금 하나가 꼬다 안 돼. 내가 지금 보는 규모는 뭐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사업자 등록해야 돼요. 지금 그 정도. 소라카데미. 이름 예쁘다. 설라카데미. 제가 지었어요? 뭐 하지? 생각한 거 있어요? 네이밍 하면 생각나는 게 저 아니에요? 아, 맞아요. 여러분 이름 잘 지으세요. 예. 주제곡도 있어요. 아, 나는 안 돼. 이름으로 하면 안 돼. 소라. 조금 근데 주제가 좀 약간 암울하지 않네. 예? 그 무게 있는 노래. 평화 씨는 생각해. 그럼 아까 여기 글에다가 뭐 지역 너무 좋다 그랬는데 예. 지금 만약에 정하면은 자기가 하나 정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써놓고 나중에 이제 살살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군데 걸릴 수도 있고 그건 사람 입장과 다른 거. 그래. 일단 아는 데서는 청년 창원 마을부터 먼저. 아니, 청년 창원 마을도 굉장히 좋은 게 여기 이 서성환 청장님 네. 이분이 그 벤처 창업 관련된 쪽 원래 그쪽을 맡고 있다가 지금 청장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창업이라는 단어, 벤처라는 단어 뭐 이런 쪽 그런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친숙한 분이에요. 이광재님은 분당 그거나 용인 그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얘기하면 어, 어디에서 저는 거주하고 있어. 경기 사시잖아요. 경기 쪽은 아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들어가거든요. 저는 바깥에 많아요. 시흥에서 태어나서 부천을 해서 진짜 경기 강화는 인천이라 안 되겠구나. 강화는 인천이라 안 되고 수원이고 경기도에서는 양동 경기는 양동 공포도 갔다 오고
있고. 이제 만드는 거 아니야? 양. 어, 이제 만드는 거. 수원 씨 평생 왔을 거 아니야? 저도 수원에서. 네, 소라님은 아니요. 아니요. 아니 근데 저는 회장이 아니에요. 저 인천장. 전 김혜사. 에유. 아니 저같으면은 저같으면은 양평과 관련 양평 그다음에 그런. 아니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는 지역으로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교육 사업 했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소상공인들이나 창업 관련된 네. 그런 또 교육 사업 네. 그리고 그 안에는 SNS 마케팅이나 뭐 이런 거 관련된 거 이렇게 하고 있다. 좀 중요한 면목이고. 저는 취업하고 싶어요. 다시 들어가고 싶어요? 아니 지금도 아무 생각이 없어서. 아니야. 잡았을 때 3번하고 우리 이야기 하면 손해. 8번은 그렇게 느끼는데 내가 느끼잖아. 말려. 25살 때 내가 여기 와가지고 일했잖아요. 아, 그때는 일이 되게 무의미하고 수익이 날려나 싶은데 무의미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 행동하는 게 페이북을 매체를 안 했어요. 그거는 몰라. 나는 계속 들어가. 나는 알림이 이렇게 24개 넘어가 적이었어. 다섯 개 다 안 넘어. 근데 왜 약간 진짜? 성향이 좀 궁금했어. 제가 아니 제가 느끼기에는 여자일수록 애쓰는 일을 더 많이 해야 돼. 애기 낳고 일하는 여자가 대학 4년 다 나와가지고 대학 나와도 애기 낳고 일하는 여자 친구 중에 그 많은 여자친구들이 나밖에 없어. 다 집에 앉아 있어. 그리고 뭘 하는지 알아? 남편 돈 모자르면 알바 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느끼기 알바가 강사를 하고 이런 거 수익이 나는 그 정도 알바가 아니라 자기가 하던 일 다 내려놓고 그냥 몸으로 때우는 일 하는 거고 식당은 설거지도 하고 막 제가 배운 거랑 저는 상관없이 근데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여자일수록 더 창업하고 SNS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커리어가 이어지지 직장에서 받아줄 것 같아요. 저는요 애기 때문에 다시 가야 돼요. 뭐 예를 들자면 택도 없죠 그러면 뭐지? 아니, 안 돼요. 그리고 아침에도 얘 때문에 뭐 늦게 가야 돼. 그러면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충분히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이러면. 적극 권장하는데 지금은 수익이 안 나거나 적게 나거나 이게 비전이 없다 느낄지 모르겠지만 나는 결혼 대회를 나오면 내 말이 뼈저리게 느낄 거야. 그때 신용이라도 해놓을 걸. 그때. 내가 신용이라도 해놓고 그래서 저는 애기 낳아서 배불러서 또 집에서 재택근무 했었고요. 애기 100일 되기도 전에 컴퓨터 갖다 놓고 컴퓨터를 일하고 있거든요. 사실 재밌지 집에서. 안 그러면 우울증 걸려. 못 이기는 척 하면 돼. 근데 저는 이게 키우면서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못 이기는 척 하면서 가는 그게 3분 또 못 이기는 척 가세요? 저 맨날 못 이기는 척 가요. 근데 저는 애기 낳고 나서 지금까지도 얘 키우는 거는 제가 제 돈으로 하지 한 번도 이렇게 그걸 안 해봤어요. 나도 그거 세팅 그러니까 항상 할 때 내가 지금 여자에서 잘해요. 안 있었어. 아니 근데 내가 그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 안 하고 수요일날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일은 스피드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빨리 해가지고 겨울 동안에 딱 장악하고 딱 그냥 끝내버려야지 뭐 생각하면 지금 벌써 이야기가 나온 거는 법인 이야기가 이닐이 먼저 나온 거야. 맞죠? 그랬는데 거기는 지금 진단 나오고 있고 이쪽은 사업자는 나오잖아. 이미 냈잖아. 그죠? 물론 양쪽은 차이는 있지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이야기하니까 당해가지고 여기 같은 이야기를 거의 비슷한 날 내가 이성민님 이야기를 했어요. 그 파티 예. 내년에나 할까? 아니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 다음 주에 나 오셔가지고 내가 아 예. 물어보고 그러니까 하실 때 그러니까 오로지 젊었을 때 근데 너무 생각도 많고 그리고 이제 CG 나중에 뭐
앞으로 공부하고 막 어디 가서 서류 모아서 귀찮고 그게 지금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45주 넘어가서 또 그럴 때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안 하면 사업 못 해 여기서 안 하면 저는 취미 있잖아요. 저 이런 팀 없었어요. 아 진짜로? 아. 이렇게 취미 없어. 선생님. 아니 그때는 팀이 없었고 그때는 저보다 10살 이상 많았어. 아이고 젊은 친구 있을 때는. 근데 기운이 많죠. 아, 나는 스피드가 있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따지고 좀 많이 질려요. 그러니까 집사면 거기다 팔에 걸리죠. 아니, 일 자체입니다. 주소 넘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나는 기분 하거나 지불 하거나 기분 없어서 하기가 싫은가요? 네, 상호명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과정을 조금 성능을 바꿀 수 있고 바뀌죠. 작가 좀 바꿀 수 있고 바꿀 수 있어요. 어쨌건 이 프로젝트 어때요? 좋아요. 네, 되게 좋다. 서울과 경기. 콜. 서울 경기. 네. 그저 이러면 서울 경기 바깥으로 나가는 거야. 이게 이게. 저 싫어하는 콜. 뭔데요? 뭔데요?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정말 좋습니다. 막 이런 거. 저런 거는 계속 칭찬만 해줘야 돼요. 나가서 약간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해. 그러니까 막 어딨냐? 여기. 여기 됐네 여기. 근데 지금 팀워크 안 나빠요. 재밌겠는데요? 아니 근데 요트도 하고 나 재밌어. 아니 근데 다 역할이 있는 게 성종님이 또 할 때는 제가 막 푸시하면 성종님이 약간 완충작용을 해줘요. 농원농촌도 제가 막 엄청나게 푸시 60명 모은다는 게 일주일 만에 그게 사실은 사람들 압박감 장난 아니잖아요. 전 푸시 못해요. 그래서 잘 맞는 것 같아요. 자기 역할 있는 거. 개인적으로는 안 맞는데 일할 때 맞는 거. 개인적으로는 서로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 그건 사실이야. 비즈니스 관계. 근데 뭐 예전에 비즈니스 막 미래도 신입이라 불러주세요. 회사 가고 하고 하는 사람들 스트레스인데 성종님이랑 스트레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질문 올려달라고 그런 게 제가 올리면 사람들 스트레스인데 성종님은 스트레스 아니거든요. 난 엄청 그래서 이쪽에서 사업으로 하고 진도를 빼주면 그러면 나는 서울시 갔을 때는 서울시에서 아니면 이쪽 성 갔을 때는 거기 가서 계속해서 그림을 잘 모두에게 잘 될 만한 그림이 있잖아요. 난 그 그림을 만들어내면 되니까. 아 멋있다. 그러면 그때 그 만드신 그 그룹 다 나와 있는 그 시트에 지금 세워놔. 멋있다. 멋있다. 12월 말에 또 가지나요? 또 12월 가지나요? 겨울에 없으면. 겨울에 없으면. 아 일단 가든의 역할이다 생각해. 그 뭐지? 그러면 구글 드라이브도 좋지만 제가 봤을 때 자화의 그대가 좀 오래돼서 화면도 다르고 구성도 다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화의 그대는 제가 원본이 있어요. 내용이나 원본이 있으니까 거기서 바뀐 화면이랑 그런 걸 수정해가면서 오히려 그쪽으로 좀 밀고 나가면 원래 자화의 그대는 때문에 기초 교육도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필요할 것 같은데. 자화의 그대는 이름을 좀 아니 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도 간단하게 들어가 있어요. 아, 거기에다가 이번에 해놓은 거 그거 엊그제 잡고 끼웠는데 네, 수요는 자활이 훨씬 더 크게 보관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름 행하고 있고요. 저 그리고 봤어요. 나름 다 읽어봤어요. 근데 진짜 기초화했을 때는 그게 진짜 딱 그냥 교과서 같은 오케마인드맵 나름은 구성을 다 맞췄는데 그거를 조금 더 보강해가지고 사람들 물어가면서 하고 우리가 작업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교재 업데이트 작업으로도 명칭 바꾸면 되죠. 네. 구글 드라이브 포기. 아니 포기는 아니거든요. 업데이트. 아니 이름을 그 이름을 포기한다고. 그러니까 약간 내용을 좀 더 넓게 가져가신다는 얘기죠? 예, 예. 교재를 내년에 서울 경기에 써먹을 수 있게 교재 그 기존 자활 교재를 업그레이드 하는 거. 근데 우리 남이러면 비어서 겨울까지 속도가 중요하다 하셨는데 그러니까 내년에 아니 세상에 불만 있는 게 아니야 사람 많아 바뀌어 있을 거야 갔다 오면 끼어질 때 갔다 오면 여기 앉아야 돼 여기 신발장 앞에 이렇게 앉아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기 전까지 어떻게 하느냐. 어, 저 내가 이거에 따라 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태우고 해야 되는데. 없을 거예요. 가도 없을 거예요. 아니야. 왜 저걸 여기다 걸어 놓고. 다른 티에가 다른 그림이 걸려있을 수도 있어. 저기 사진도 아마. 아이고. 애초에 아프리카 막 이런 거 걸려있을 수도 있어. 오려가지고 딱. 진정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팔복사본이랑 소셜 영웅 있잖아요. 그 책이랑 그 다음에 자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에센스 기초 교육까지 만약에 교재가 갖춰져 있으면 사실은 우리 영웅도 되고 마을 만들기도 커뮤니티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재 구성이 좋아지는 거죠. 그럼 저걸 가지고 책을 만약에 기간을 한 달 만에 한다면 겨울에 저 책 가지고만 영업해도 강의도 들어오고 영농 쪽을 해도 되고 저렇게 되면 이제 경기나 이쪽 지역 회복 그룹 관련된 그룹도 저기 있습니다. 회복 그룹이라는 거 뭐 그거는 강조 크게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애초에 커뮤니티 형식이니까 오히려 그때 강조하려면 이제 아까 이야기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창업 뭐 요런 쪽 키워드는 아까 영농 말고는 그거를 저택까지 뭐 왜냐면 저기 있는 사례가 그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교재 구성이 딱 좋으니까 이민님 포럼 출판사 있잖아요. 그걸로 하나 더 내면 되죠. 어, 박자가 어느새 잘 맞는다. 분녀 사기단 같다. 그러면 책을 구성을 그러니까 책의 구성을 오픈으로 해가지고 한 달 잡으면 돼요. 한 달을. 한 달을 잡고. 책 구성. 목차 잡고. 왜냐면 기존의 책의 문청 사례나 이런 것들이 빠졌거든요. 아. 문청 사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그렇죠. 보고 추가한. 그러면 구글 드라이브는 그렇게 바뀌는 걸로? 예, 네. 책 업데이트로. 제목부터 바꿔주세요. 교재 이름은 그러니까 해시태그를 잡아요 우리가 그럼. 해시태그. 해시태그 누가 하면 될까요? 왕초보사. 왜? 왕초보. 왕초보라? 이거 잠깐만. 어? 자활. 그 교재를 왕초보 사람들한테 실험해 보면 돼. 괜찮네. 우리 다 할 수 있어. 이거 그러면은 기한. 기한은 한 달을 잡아야 돼. 한 달이요? 오늘부터 한 달이요? 너무 길게 잡으면 늘려져. 1월 17일? 네. 네. 2월 10일까지 하고. 2월 10일? 2월 10일? 2월 10일? 아니, 장난친 거예요. 2월 10일은 뭔데요? 어? 돌아오는 날이야. 얼마 안 보네 생각보다 근데? 40일, 40일. 금방 와요. 이거 그러면은 업데이트. 남미 가서 이거 하느라 불안해서요. 우리 혹시 막 작업해? 와이파이 써도 와이파이 말고. 미리 들어와야 돼. 내가 봤을 때는 성형님은 별로 안 그럴 것 같은데 성종 씨가. 계속 하고 있을 것 같아. 남미에서. 거기서 짧게 댓글다요. 좋은데요. 어?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 둘을 잊지 말아주세요. 일단 그런가 그러면 책을 1등? 어, 제가 이제 저 영농이 제 작업은 끝났거든요 거의. 아 진짜요? 네, 60명 모집했어요 진짜 최고야 진짜. 근데 그거 했는데 그거 끝나가니까 이거를 제가 그럼 SNS 교재 청년창업 그거 해놓으면서 저거 네. 개선사항은 김인 선생님 적어놓은 것도 있고 그때 맞아 피드백 쌤! 받아서. 저도 있어요 그거 뭐하는 거? 네, 그 진행을 한번 하시고 그리고 미리 책 만들면서 예약 받아가지고 판매하시고 우리가 서울 경기 지역 그 사람들 요거 이제 해 나가면 새로 생겨나는 네트워크 계속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셜팜 회원 모집도 아~ 그 안에서 그냥 되는 그러네. 그것도 될 거예요. 그것도 조직 딱 짜진 상태에서 막 이렇게 되니까 같이 해결 되겠네. 함께 해결이 될 거예요. 흥미로운데? 다 꽤네, 이렇게 하죠. 한, 그거랑, 지금, 우리 이거 거의 대기업, 대기업. 강화도의 스케일. 전국 다리잖아요. 아니, 서울 경기만 먼저 하세요. 그러면 제가 우리 전국 다리긴 한데, 일요일에 한번 와요. 소라 씨 있죠? 소라 씨가 프로젝트. 아니, 그러니까, 마음으로 와있어요.
관성은 오픈을 하세요. 예. 네, 6시 안 자면 병사가 일찍 주무세요. 오는 거랑 달라. 일찍 주무세요. 약속을 시작했나요? 아니 교재 프로젝트를 소라 씨가 맡으면 모양이 딱 좋네. 그게 모양이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교육 사업을 하고 물론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년에 뭐 실적으로 내놓는 그렇죠. 소라 씨 내고 첫 프로젝트를 하면 돼. 실적으로 어차피 이 소라 씨 이름 건다 그래갖고 소라 씨가 할 거 아니잖아. 바지 사장이? 신발 사장. 지난번 태복 사공 했을 때 이렇게 하면서 교재 예약 받고 이런 것들 하잖아요. 네. 그런 거 하면서 사람들 잘 이미지가 있으니까 수익 모델로 삼아 책을. 야, 내가 돈 없어. 예? 이렇게 몰아주는 게 뭐 그래요? 그냥 해볼까요? 아니면 미래 도시에서 저 같으면 그냥 내가 봤을 때는 문제 다 해가지고 15,000원 사이로 좀 크게 뽑아서 하면 해가지고 이닐링이랑 만약 이닐링 출판사를 써야 되면 이닐링이랑 계약하면 돼. 좀만 더 버티면 더 큰 습관이 올 것 같다 막 이렇게 대답 안 하고 업사이드에서 진짜로 그 인쇄를 해야 하는 작업들 있잖아요. 내가 책 예약 받자 그랬잖아. 예약 받는 것도 자신 있어. 그거는 또 자신 있어. 이거 봐. 아니 그때 소녀 출판할 때 엄청 막 고생하신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게 양간이 있어. 저 태국 사고 했기 때문에 좀 다른 일들이 주어지는 혜택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아무런 혜택 없이 뭐 하는 건 아니야 나도. 이번 소셜 영농도 내년을 보고 올해 그렇게 조금 묻어놓는 적금하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아니 미리 심고 걸음주고 다 해야 그렇지. 내년에 거두는 거지 그상하는 게 아니야. 이번에는 소셜 출판처럼 같이 협업을 하지만 그렇게 많은 인원 참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책 예약 받고 주문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 택배 해봤잖아. 아니 근데 이게 훨씬 쉬운 게 뭐냐면은 이거는 단체 주문이 많이 들어. 지역에서 뭐 농업기술 센터로 보내면 거기서 교재니까 상관없어. 개별이든 단체든 상관없어. 다 할 수 있어. 근데 여기다 힘냈어. 네, 좋습니다. 그럼 아,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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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를 소나씨로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교재랑 그 막내 딸내미 편. 다리를 막 들고 떠다 밀어도 이벤트를 걸어. 청년 창업에 첫째 언니 내어드는 희진님이 시트를 맡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역 시트. 지역 시트. 지금 경기 사시니까 지역 시트를 맡아서 하시고 안아드리고 도와드리고 이광재 대표님도 뭐 하나 혹시 하셔야죠? 어, 너 좋아. 아니 우리가 뭔가 주면서 자동으로 될거 같아. 제가 봤을 때 이광재님은 C4를 빨리 채우시는 거 그것만 하셔도 될 것 같지. 빨리 뭐 맞아요 너는. 너 친구가 뭐지? 예비 창업자예요. 자기가 엄마처럼 되고 싶대. 빨리 14살 됐으면 좋겠다. 싫어. 태국 가게? 태국에서 만나자. 빨리 커라. 몇 년 남은 얼마 남은? 그러면 두 분이서 분당 모임을 하나 만드셔야 되겠다. 아니면 그 분당 우리가 소셜 리딩 나갈게. 소셜 리딩 그룹에다가 그냥 이벤트를 거기다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어차피 그거 하면 돼. 임석영님이랑 아니 거기 장소 제공하는 장소 제공한다니까. 아, 얼마나 좋아. 너무 많아. 두 분이 여기서 교재도 만들고 얼마나 좋아. 거기다 강사들 강사들 파견 나가 지원 나가고 뭐 거저 먹는 거지. 내년에 소셜 사정만 이사 가자고. 내년 여기 있을까 모르겠어. 막 곰팡이 들고 가야 돼. 내년 뒤에서 내가 집치기도 마음에 안 들어. 집치기. 아유, 개인치. 제위도 무슨 집치기. 집치기. 월급 40만 원 받는 거. 집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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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있고, 위에 살인집 있고, 이렇게.
아, 바로 밑에는 사무실, 위에는 가정집. 그럼 같이 일하고 밥 먹고 이런 거. 3층짜리. 때려주세요. 식당도 안 했으면 좋겠다. 때려주세요. 오, 재밌겠는데? 근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엄청 많죠. 너무 많아서 선택해야 되겠네. 초조 출판 되긴 근데 끝난 것 같아. 근장 끝난 게 아니라 출판 기념회는 안 왔네. 언제 결정 난 건 아니죠? 지금 계속 결정이 안 돼요. 지금 출판 기념만 진행해야 되고 원고는 60일에서 자르기로 했어요. 근데 안 받아요. 아, 그럼 원고는 마무리된 거예요? 계속 끝이에요. 원고 들어온 것 때? 원데이. 아니, 앞으로 들어온 건 저기 하자 그래. 저기 업그레이드판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그냥 이거. 다음 버전에 넣어드릴게요. 오늘 마무리 짓고 카톡 펑 할 거 날릴 거야. 얘기하면서 이제 세부까지 얘기하시겠다고. 왜냐면은 힘들죠, 카톡 때문에. 아, 저는 힘들죠. 붙여넣기 그냥. 그래서 페북은 이제부터 책 마케팅 때문에 페북에서 얘기하자 그러고 이제 날릴 거예요. 그러면 상영수도 좀 스트레스. 페북보다도 더 좋은 건 나중에 꼭 트위터 있잖아요. 트위터로 대화하고 진행하는 거. 우리부터 해야 되는 거. 그거에 강해져야, 그래야 나중에 진짜 성공하는 거예요. 페이스북도 커뮤니케이션이 약해요. 아는 사람들끼리만 하는 거. 그거는 함께가 있지. 옛날에 트위터 탔다면 그냥 카톡에 비교도 안 될 만큼 강하다 이거지. 페이스북에. CG 홍보나 나중에 기사화 되거나 이런 거 생각하면 당연히 트위터 가요. 트위터도 뭐 그런 그룹 같은 거 있다 그러셨죠? 트위터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꾸 뭐 밴드니 뭐 카톡이니 이것 때문에 되게 약해 보이는 거지. 그 트위터 자체의 기반은 굉장히 강한 시작됐네요.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채팅방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채팅방일 뿐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 말은 이해가 갈 거예요. 채팅 역사도 어마어마하게 지는 난 그 언제 한번 제가 ICQ에서 뭐 카카오톡까지 이런 주제로 채팅을 한번 저기 역사를 쭉 해드릴게요. 역시. Q. 네. ICQ에서 카카오톡까지. 그러면은 말을 못해 말을. 말씀하신 날짜 말씀하신 강의 위실이 있어. 엄마 이어서는 씨름 해봐. 계속 할게요. 마이크만 열어보세요. 마이크 계속 온 해놔요. 1번 마이크 계속 보내주세요. 너무 똑똑해. 최강. 습관화 됐어 이제. 습관화 됐어. 벌써 섰어. 너 변했어. 얘 안 그래. 아니에요. 약간 원작 깜놨던. 그러면은 그 실티 채우는 거 그거 하고 그다음에 또 뭐 있죠? 표준출판은 거의 끝난 거는 소셜 탑? 날짜 정해주고 편집하는 거는 이제 저희 하듯이 원래 계속 하면 되는 거. 근데 남미 갔을 때 그거를 할 사람이 없는 게. 남미 가기 전에 아마 여기 하는 선은 끝내야지, 들려야지, 이러다 저기 하지 말 그거 안 할. 그 남미 가기 전까지 그 작업 할 거야 아마. 그래야죠. 원고가 너무 와야 되니까. 몇 시까지? 며칠까지? 며칠에 출국해요? 30일. 다음 주인데? 거의 다음 주인데? 한 일주일, 지금 김장 기자님이 하신 거 올라오는 거 좀 해주면. 지금. 제가 빨리 하시라고 할게요, 이번 주 말고, 이번 주. 원고, 여기 올라와야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김성종님 것도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거. 말. 아, 편집 안 돼. 편집 안 돼. 여기 지금 이게 다인데 이거는 거의 다 한 거고 지금 위에 올라왔네. 맞네. 다시 올라오고 있잖아요 지금. 정승장, 김태현님 6시 56분? 35개, 6개 됐겠다. 그때 29개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저녁까지 작업하실 테니까 오늘 계속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우 되게 20분 만이에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김태현님한테 하는 게 지금 이후로 원고는 퀄리티 높아서 편집할 게 별로 없어요. 굉장히 작업 많이 할 게 없어서 지금부터는 속도 많이 붙으실 거예요. 지금 그 보면은 글들이 좀 컨텐츠가 있는 글들이잖아요. 바지 이런 바지 아니 정서민님 바지 아닌데 텃밭 같은 게
그거니까 컨텐츠가 지금 스토리가 다 있는 것들만 마지막에 온 거지. 이거 애들 얼굴 사진 없는 걸로 좀 해달라고. 얼굴 사진 없는 걸로? 애들이 그거 원하지 않는 거. 네, 원하지 않는 잘라 이렇게. 여자 특히. 이거요? 아니 이렇게 다리가 나거나 턱밭이 감을 때 이렇게 사진 잘리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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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지? 박창환님인가? 김창환님인가? 박창환님? 박창환님도 저한테 따로 막 카톡 와가지고 그 여기 그 뭐야 말을 너무 많이 PPT 반영이 많이 안 됐다고 뭐 그럴 때는 그 말을 그대로 목소리 페북에 올려 박창환님 패드에서 그래서 올렸어요 댓글에다가 그대로 그냥 복붙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은 와이 그거는 그 작업 계속 해주시고 지금 그러면 네 그 고용 맞은 거는 진도 안 나가고 네 그거요? 전화 네 이거 이거는 근데 네, 그러니까 어차피, 네, 어차피. 변동 한 또 가능한 거니까 네. 또 너무 안 나가는 거면 그냥 빼는 게 빼도 괜찮아요. 부담 부담감 네. 오히려 저는 이것보다는 좋겠어요. 고영무님 저거는 사례를 한건 만든다는 기분으로 적당히만 좀 하고 네. 할 수 있는 선까지. 그러면서 오히려 스토리 채널에 대한 거, 스토리 채널에 대한 걸 조사하고 정리하고 네. 어떤 표준적인 방법론을 만드는 거 거기에 집중을 해놓으면 저걸로는 스토리 채널 한 건인데 내년에 갑자기 서울 경기에 그 건이 붙어버리면 굉장히 강력한 도구가 또 하나 붙는 꼴이 되잖아요. 네, 엄마 그러면 스토리 채널 그럼 같이 다 하실 수 있을 것 그러면 스토리 채널 뭐 약간 공부하거나 이런 것들 우리 뭐 1등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유료 그 뭐지 이렇게 프로젝트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청년 창업 네. 그럼 거기에 이렇게 댓글로 했던 활동 같은 거 좀씩 달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있을 때마다 어차피 네. 지금 스토리 채널이 우리 그 교재 만드는 거 거기에 전에 없었거든 전에 자가되었으니까 기반에 추가돼야 되니까 그러면 네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과물을 교재로 해야겠네 그러면 네. 교재 및 강의 자료 네. 예, 약간 그러니까 뭐 그날 내가 오늘 스토리 채널 뭐를 좀 뭐 발견했다든가 이런 거는 뭐 이렇게 간단한 네, 네.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체크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홍현이님 마케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신지? 네, 지금 이제 목표가 약간 친구 수나 그러니까 페이스북 친구나 블로그 이웃수 이런 각 채널들의 사람들 그 수가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언제 받으신 거예요? 최근에 뭐 얘기를 네, 지난주 하신 거예요? 이번 주 저것도 교재로 해 뭐뭐 늘리기 뭐 네. 이런 쪽으로 해서 네. 친구와 뭐뭐뭐뭐 이런 늘리는 쪽으로 해가지고 교재 또 만들면 돼. 그래서 일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일요일에 저녁. 네, 일요일에 그러면 그 전에 몇 명 뭐 이렇게 지금 수치화 하실 거면 지금 적어놨어요. 12월 14일 기준으로 적어놓은 뒤에 여기 숫자가 있어요. 찬바람이 들어와요. 그거를 그러면 약간 주기별로 업데이트 될 때 저한테 이렇게 한 번씩 알려주시면 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약간 가셔야 되는 쪽이 게 안 됐어요. 괜찮아요. 가셔야 되는 게 여쪽이 와 있으니까 너무 좋아. 여기 앉을게요. 왜? 좋아요. 아니지. 얘를 더 밀는데. 저기 가세요. 저기가 훨씬 좋아요. 내 말 들어? 아줌마는 들어. 몸상하면 안 돼.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같이 좀 약간 얘기를 지현님한테 딱 부탁드리면 거기 따라가는 게 아니고 거기도 실력도 사실 잘 좀 저도 네. 모르는 것도 사실 많고 이쪽으로 더 와야 돼 근데 저는 여기가 이게 그 부분에서 저기 나온 거.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진도가 굉장히 꾸준히 되게 미미하게 나가시죠 아니 근데 되게 성실하셔가지고 뭔가를 하긴 하세요. 근데 그게 뭔가 이렇게 딱 내가 클라이언트 입장이라고 치면 그냥 뭔가 되게 했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안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약간 가시적으로 내가, 그러니까 뭐 이런 목표, 뭐 언제까지 좀 이런 효과를 하겠다라는 거를 아예 기획, 그러니까 그냥 말이 계획서지 그냥 아주 간단하게라도 좀 이렇게 막 좀 정해놓고 그렇게 비밀이잖아. 리포트. 아니요. 그 사람 숫자 늘려달라 그러고 숫자에 민감하시나 형님들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면 숫자 매출 이렇게 민감하시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리포트를 인힐링처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오히려 그 내가 하는 거에 효과에 대한 것도 확실해지거든요. 매일. 그럼 아니요. 아니 매일 하는 거는 시트에다만 하면 돼요. 시트에다 몇월 며칠. 몇 명? 아, 그거 좋아요? 네. 뭐, 이렇게, 멤버도 요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거 정리된 거, 네. 몇 줄 요렇게 증감, 정리해가지고. 증감에 대한 이야기. 우리 그 서류도 양식을 통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딱, 홍현우 대표님이 지금 회사 문서 양식을 본 적이 없어요, 이쪽은. 그거는 문서 모양새, 네. 그거를 보여주는 건 이쪽에서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딱 효과를 주간 업무 보고 이런 거. 네, 효과를 딱 볼 수 있게. 대적이 웃는다. 주간 업무 보고 나왔다. 효과를 딱 볼 수,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뭔가를 딱 계속, 주지 않으면 나중에 뭐 이렇게 이런 마케팅 효과가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그런 맞아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맞아요. 상태로는 숫자로 이야기하는 게 좋지. 네, 데일리 네. 위클리 리포트를 인힐링처럼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아, 근데 인힐링처럼 만들면 인힐링도 지금 계속 많이 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인힐링 비스꾸물이 하게. 그러면 지금 그냥 지금 확실하게 정하죠. 그러니까 뭐 방문자 수 같은 걸 그래프로 보여주겠다. 오케이. 뭐 어떠세요? 지금 뭐뭐 관리하게 돼? 채널이 어떻게 돼요? SNS 지금 그냥 그 딱. 다른 먹거리에 가끔씩 글을 올리세요. 인힐링 거. 공유하거나 아니면 가끔 질문하시거나 네. 그리고 블로그에 대표 인사말이나 이런 거 올리신 거 제가 볼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지금 세 개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스토리 채널까지 카카오 스토리 채널 네 개면 이 네 개는 숫자로 표현되는 거 있죠. 블로그 같으면 1위란 문자. 그다음에 뉴스 그렇죠. 댓글 수, 포스트. 최근 댓글 수, 포스트 수. 새 포트 수 이런 거 있잖아요. 숫자로 되어 있는 형태로 보고할 수 있는 형태는 이걸 다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다른 데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서 보고하면 좋고 그 이슈에 대해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은 이 이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런 게 있으면 그건 따로 시트에다가 할 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매체 매체랑 무슨 일을 했다 무슨 일을 했다 이것만 쭉 적어 놓으면 그럼 그때 그 인힐링 그 체크리스트랑 그 작업표 같이 그냥 참고해서 만들면 일단 그렇게 만들고 개선하세요. 네, 개선 작업을. 사실 좀 방문자 수 늘리는 게 네. 쉽지 않고 좀 되게 적극적으로 해야지 그게 늘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를 만약에 가시적으로 딱 공개를 해놓고 작업을 하시면 본인도 훨씬 더 압박받으면서 일하시는 친구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일을 포기하는 수가 있어요. 날마다 늘어나거나 이 변화되는 거 보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재밌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제가 자꾸 안방해서 재밌겠다. 기대돼요. 제가 봤을 때 재밌겠네요. 재밌는 일을 할 수 있는 금전의 형태나 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 어떤 물건의 형태도 그게 오지 안 그러면 되게 애매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뭔가 재미내면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맞아요. 그런 것에 기반이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딱 효과가 역시 잘 받으시는데요. 효과가 보여야지 본인도 네 재미있게 맞나요 저? 네? 실망 맞는데요? 갑자기 막 압박이라니까 지금 아 죄송해요. 다음에는 언어를 그렇게 사용. 7번 사전 이렇게 있어요. 재미있으시죠? 제 탓이죠? 뭐? 재미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재밌겠다. 네. 압박이란 말을 재밌게 느낄 수 있는 건 8번 중. 네, 맞아요. 아 그런 거 좋아요? 아 저는 제가 요즘 좀 그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단어라는 나한테 좀 압박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압박해드릴게요. 아, 얼마든지. 바로. 8번에 얻어. 8번에 얼마든지. 얼마든지 압박해. 제 스스로를 성종 씨한테
하면 양평에 있는 다른 거는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딱이지. 삼각지만 되면 매력적인 거죠. 이 걸리는 거.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죠. 맞아. 예를 들자면 그럼 양평당 홍천? 홍천당. 아니면 양평에 뭐 회원님 아니 그러면서 경기 지역을 미리 다 아, 이렇게 해서 걸고 바로 콜. 바로 콜. 사장님은 지금 9번으로 후퇴하고 있어가지고 그거 열어본다 3번이 후퇴면 9번으로 평화 줄이죠? 아니 그거 아니고 따르타 아니 맞긴 맞아요 평화 줄이자긴 맞는데 목수심 있어요 목수심 있어요? 네, 꽁 이렇게 아, 했다가 한 번 해볼게요 난 사실이 아닐 것 같아 있는데 이제 복수하는 방법이 다르죠 8번은 복수로 살아갔는데? 복수는 나임? 앞에 복수하고 참여 안 했어? 그거 봐! 막 이러고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만들어줄 그거 봐 후회하게 해줄게 꼭 나올 거야 막 이러면서 참여 안 한 거 후회하게 해줄게 그래서 그거는 약간 다른 먹거리는 아예 네. 그 그거를 오픈해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를 계속 댓글 달아가면서 네. 네. 그렇게 해가시면 재밌을 거예요. 네. 아니, 재밌게 할 수 있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재밌을 것 같진 않고. 그쵸. 그쵸. 되게 언어를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언어별로. 선생님께서. 애니는 책을 많이 읽고, 근데 실천 잘 하고. 3번은 저기 응원을 잘 해. 맞아요. 맞아. 홍현진 대표는 6번이신가요? 6번, 6번에 7번 날개. 그러면은, 보고도 중요할 수 있죠. 네. 주간별로, 경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내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케어 받고 있어요. 그러면 뭐, 소셜 영농은 지금 아까 얘기 많이 네. 나눴으니까 너무 되게 짠. 사진 편집만 남미 전까지 다. 아, 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느낌이야. 네, 그리고 소라님은 그거, 네, 4월. 오늘 이벤트 오픈해주세요. 네. 아, 그러면 소라님은. 기억이야, 아이씨. 여기 재미가 아니야. 혹시 내년에 교재는 확실하게 제가 밀어드릴게요. 이러면서. 네. 지명님이 관리해주시고. 좋아하는 게 괜찮아요. 오늘 탁 던지니까. 주영님께 맡기는 거. 네, 박 부장님께서 안정적 교육사업 하실 때네요. 함께 하실 때. 근데 그 지역 시트는 제가 뭐 기본으로 받을 수 있는 시트가 있나요? 아니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할게. 내가 할게. 그거 설명하는 시간이면 내가 하겠다.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골조를 이렇게 있으면 거기 채워넣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언제나. 그건 언제나 오고. 회사처럼. 오늘 저녁. 밤에 또 이렇게 막 해설해주는 거. 오늘 저녁에 유르크님이 하시는 걸로. 그러면 유르 프로젝트는 끝났고요. 이제 남미 얘기해주세요. 아, 남미 얘기요? 돈 얼마나 왔어요? 남미 지금 336만원 6만원 170만원은 나왔다 160만원 7만원 정도는 더 모아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네. 그래서 지금 가까운 이벤트는 출장식 네. 23일날 그때 드이벤트에서 토요일날 오라는데 공유 선생님이 어디로? 서울 쏘셔 거기 좀 내려가야 되나? 아 맞네 사장님만 네. 가면 되지 재밌을 거예요? 쑥스러운데. 재밌을 거예요? 아무나 못할 거예요? 돈 벌어야 돼. 밀로 가야 돼, 아, 이경종 대표님이랑 잘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제 생각에. 맞아, 맞아. 몇 번이세요? 진짜 딱 1번이실 것 같아. 완벽. 아, 밤새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11시까지 뭐, 일하시고. 직원보다 더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그거 출장식 때는 그냥 간단하게 여태까지 준비했던 거 영상으로 사진이든 동영상이든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소감 발표? 그래서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넉넉 잡아서 그래서 그때 잠깐 코너 속에 코너로 해가지고 하나 하고
끝내고 지금 이제 티셔츠 이미지 아직 안 주신 분들 그걸 언제 올려요? 그 날짜를 딱 정하세요. 이번 주 일요일까지 일요일까지만. 그게 월요일 날 바로 이제 중요한 해야 화요일에 뭐 입던 어떻게 하든. 날짜 공지는 아직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날짜 공지를. 예, 예, 그 지금 하면 돼. 하시면 일요일로 하면 돼. 네. 일요일. 그 올라오지 않았어요? 아니 그냥 곧 곧 곧 곧까지만 있어요. 곧까지만. 네. 이거죠 이거. 네. 곧 이거 수정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지금 뭐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네, 꽃보다는 이제 마무리네요. 꽃보다는 아, 시작이다 진짜 새로운 시작. 이제 중 이제 2단계 전중후기. 사람들 많이 오시니까 좀 설명 잘 하시면 녹음을 많이 모을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기술적으로 네. 제가 동영상 마지막에 네. 우리 막 진품 명품 보면 돈 네. 띠리리리리 올라가잖아요. 현재 금액을 딱 그런 식으로 따르릉 해서 지금까지 모인 금액 딱 하면 그거 만드는 시간을 딱 지금 얼마나 남았다고 입장 뒤에 딱 마지막에 그거 딱 보고 어? 채워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아니 그냥 띠리리리 얼마 목표가 얼마 지금 채우는 매일 아 커버 스토리를 매일 바꿔 언덕에로 언덕에로 매일 바꿔 언덕이 한국으로 아 언덕의 커버 스토리 그래서 베가스인가 막 이런 생각이 랄랄랄랄랄랄 어떻게 아 너무 엄마 배가 끝났어 아니 연습하게 얘기 아 나도 했어요 맞아 근데 꽂힐 수가 있어. 나도 한 번씩 그래가지고 나는 이해를 하는데 쓸데없이 고퀄리티 아니 나는 아니, 나 너무 이해가 돼가지고 어째 저거를 그래서 지금 안타까워 잘하고 있어 네 그러면 필요할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야, 언덕의 커버 스토리 좋다. 네. 언덕의 커버 스토리 매일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아, 매일, 아니 그거 구글 프리젠테이션이나 그리브로 해놓으면 돼. 아, 그 커버 소리 걸렸는데, 거기. 그러니까, 오빠는. 숫자만 바꾸면 되잖아. 예, 오케이, 오케이. 여기도 걸어주고, 본인 커버 소리도. 예, 걸고, 네. 매일매일 바꿔야겠다. 그리고, 한복 입은 거 떠다가 오는 거. 꽃소리야. 그래요. 사람들이 그런 좀 임팩트인 사진을 좋아요 많이 누르니까 아, 그 프로필에 넣으라고? 아, 그 커버 스토리? 그거 따줄까 내가? 그것만 성종 씨만 이렇게? 아, 해줄 수 있어요? 네. 전 네모밖에 못 따요. 이거는 네. 사진만 기다려봐, 엄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려봐, 엄마. 이네님도 인터넷 신문사 그거 완전 등록증 왔다고 그러는데? 예. 와. 신문사가 된 거예요. 엔지도 나 이닐링 데일리가 이제 필요 없어요. 아직 필요 없는 게 이제 그게 역사지. 그 작가가 그걸 누가 쓰는 건데? 우리가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똑같은 거. 하던 거 그대로. 이제는 그러니까 누가 써주는 게 아니라 재밌다고 해줘요. 어, 되게, 되게, 유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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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치고 싫어하더라고. 저 되게 못하게 보여요. 유난히, 유난히. 연결성이 없으니까, 어디서 만나요? 아니, 근데 왜 그러냐면, 3번은 성취를 해야 되는데, 7번은 자꾸 재미 쪽으로 가면, 그럼 왠지 리소스가 셀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3번은 자꾸 생겨나요. 아니, 꾸준히 성실하게 일을 그래도 해서 나는 제일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만나는 점이 보통 6번에서 많이 만나요. 6번에서. 안정적이고. 6번. 그러니까 본인이 딱 그 틀 짜가지고 틀 짜갖고 안정적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시트를 그렇게 하려고 일요일에 오시라고. 그렇게 가며. 일요일에 오면 해결돼. 차분하게. 내가 왔어. 일요일에 오면은 가지주기 편안할 거고. 나는 안 가? 넌 갑자기 왜 튀어나와? 갑자기 왜 튀어나와? 14살부터 돼, 14살부터. 8번이라 나는 못 가? 에이. 에라이. 깨갱, 맨날 깨갱이야. 이거는 그러면 이름을 구글 드라이브, 아, 이거 바뀌었네, 그러면. 자외규제 어떻게 드릴까요? 밑에 있잖아요. 그거. 그거. 제안서는.
그거는 아마 제가 봤을 때 박승현 부장님 하시는 사업 있잖아요. 웹툰세요? 아니야, 있어. 아, 아니에요? 어, 무료 프로젝트 지금 있어요. 네. 박승현 부장님한테 농정한 그거 사업, 그거는 성년산업에서. 아, 좋았어요. SNS 교육제한서가 방향을 저기로 잡으면 좋겠어요. 공무원 대상하고, 그러니까 서울시나 중기청 공무원 대상, 그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각 지역 단위나 그 소상공인 그룹이나 아니면 시장단 있잖아요. 그거는 시장 사업단. 이런 쪽에 대한 제안서들로 이제 가면. 그러면은 저거 담당자를 박승현 부장님으로 하고, 박승현 부장님 사실이 너무 좋잖아요. 어쨌든 창업팀이시니까 박승현 부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좀 드려서, 그 박승현 부장님하고 하는 게 좀 더 빠르게 진행될 거예요. 그러면은 박승현 부장님으로 하시는 거를 형종님께서 한번 우리 청년창업에서 그런 쪽 사업을 진행하고 싶은데 겨울에 혹시 네. 참여해서 함께 해주실 수 있냐고. 네. 나이 걱정하지 마시라고. 유대표님도 네. 있다고. 청년 코스프레. 그다음을 진행하는 거나 이런 거는 저희 좀 충분히 지원해드리겠다고. 그 대신 이게 사업서가 될 수 있게, 사업 계획서가 될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골뱅이 하셔도 공부인. 지원이라 그래야 되네? 학, 뭐. 사업 계획서를 만들고 싶다, 플리스. 사업 계획서를? 네. 안 돼. 우리 딸 마음 설레게 하지 마. 밤에 잠 못 자. 이러고 나이가 뻥이다. 밤에 잠 못 자니? 집에서 어제 엄마 나 외로워. 어디서 들은 분이야? 내 옆으로 와서 안 돼, 엄마. 엄마가 나중에 선택. 오늘 맛있는 건 준 건 엄마야. 덥지. 어, 저녁 아침에는 이쁘게 가지고 꼬송꼬송하게 나가고. 와, 오늘 되게 많이 늦었네. 오늘 벌써 55분이네. 신나겠다, 내일 벌써요? 5분 오늘 되게 제일 밀도 있는. 너무 신나게 시간이 간 것 같아요. 네, 이벤트를 한 거. 애니어그램 때문에 재밌었던 거. 그 중간중간에 그렇게 떠서 얘기하니까 재밌네요. 이광재님은 뭐예요? 이광재님은. 하나 몇 번이야? 이광재님의 창업을 프로젝트로 하나 걸까요? 창업을 프로젝트로. 아, 그걸 프로젝트로. 창업 프로젝트요? 아니, 창업. 지금 하시는 네. 일을 뭐 프로젝트화 하자는 얘기했어. 어떤 일 하시는지 잘 몰라가지고. 어떠세요? 그걸 프로젝트로 거시는 거는? 그러니까 아, 지금 하고 있는 그. 그렇죠. 뭐 장가 보내기 이런 것처럼. 창업시키기 이런 것처럼. 이광재 창업시키기. 올해 안에. 창업할 수 있어. 아, 지금 회사 다니고. 창업할 수 있어. 그거 무슨 노래예요? 어? 아, 그거 몰라요? 지금 있는 상황만 그대로 내년에 저거 하는 거 교수랑 같이 준비하고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쪽 지역 맡아가지고 예, 분당 쪽에서 거기 스터디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분당 쪽 부치기만 딱 들어가시면 내년에 사업할 수 있어요. 우리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들어오죠. 분당점. 분당을 우리 소셜 양산박의 분당점 이렇게 양산박 응? 양산박이 뭐예요? 소지도 안 읽을래. 그래. 선생님 자꾸 옛날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소지 이야기하는데 옛날 이야기한다 그러고 좀 그렇네. 소지는 읽어야 돼 지금. 소지 삼국지 뭐 이거 초한지 이런 거는 그냥 기본을 읽어줘야 된다. 아, 프로젝트 넣을까요? 삼지 읽기. 약간 일단은 그러면 분당 그거 교육 지금 그거 하기로 하신 거니까 뭐 다음 주까지는 약간 거기서 활동하시는 걸로 저도 그렇고 아까 그 분당 그룹 있었잖아요. 예. 그걸로 좀 시작. 저는 요게 올해는 안 돼요.
아, 그 하시는 예, 거. 오늘. 아니, 그러니까 활동만. 온라인. 어. 아, 예, 예. 그냥 이렇게 좀 글 쓰시고, 예, 예. 이렇게 뭐, 분당 산다고. 올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맞아요. 저도 올해는 돼요. 아, 근데 책 때문에 저도 안 돼요. 올해 안 돼요. 저 글 쓰시면 저 2년 동안 여행 갔다 오는데요. 올해 안 돼도 내년. 네, 올해랑 내년 여행 갔다 옵니다. 지금 뭐? 지원이 너무 웃기다. 아침마다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 끝내도 될 거죠. 제 거는 열심히 할게요. 지금 시간 별로 안 남는데 나경아세 이공인이라 19일까지는 안 못 끝낼 것 같고요. 네. 지금 하고 있으니까 빠르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정도면 되나요? 그 정도. 어, 예, 예. 너무 훌륭해요. 진짜 잘하셨어요. 지금 몇 명이에요? 제가. 어, 이렇게 가슴에 네. 감동이 없지? 아이고, 귀엽다. 내 말엔 진짜. 건조하다, 건조해. 가습기, 가습기. 아니, 너무 잘하셨어요. 그치기다, 그치기. 잘할 때. 근데, 적절한, 7분할 때 적절한 질문들이 좀. 놀이단이라고 걔네들이 막 찍었었거든요. 저 몇 개 더 있어요. 그때 좀 펼쳐가지고. 어디서 찍힌 거예요? 네? 그 한복 놀이단이라고. 어디서니까 그 장소? 강남 클럽 노년 노년인가? 왜 본인이? 아 피키캐스트는 그 어플이에요. 어플. 얘기 들었어요. 오늘 얘기해주니까요. 자기 간다고. 갈래요 나보고. 저 맨날 권유하거든요. 이태원도 제가 될 거고. 쌀싸도 되고. 형 갈래 갈래? 이쁜 여자들이 있을 거예요. 할로윈데인데 가만히 있으면 되나? 제가 이태원 가고 신촌가고 두탕 뛰고 막. 가서 근데 같이 안 되고 각자 노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안 가시면 같이 가나요? 그거. 솔트. 9시 넘었습니다. 기원한 사진 찍어줘.